비슷한 동네 살았던 뭐 김태원 씨도 그랬고 네. 또 이승철 씨도 그랬고 아, 네. 그 당시에 팝 음악을 들으면서 뮤지션의 꿈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내 베이스 연주를 듣는 사람들의 엉덩이를 들썩이게 해라. 그렇죠. 그리고 이 발장단을 맞춰놓은 연주를 해줘라. 그렇게 해주는 데 조건이 있어요. 네. 옵션이 뭐냐면 일단은 신난다고 흥분을 해버리면은 그렇죠. 정확한 연주를 또 못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박자가 빨라진다든지 드링킹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지 마라. 달랠 것 없고 널 피하는 것 같아 어디서야